인수분해. 일단 고통도선행을 다시 시험 끝나기 뒤에 다시 시작해서 조금 오랜만에 하지만 다시 반해야 됩니다. 일단 인수분해라는 거는요, 우리 개념은 이미 알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해봤거든요. 하나의 다항식을, 다항식이죠? 항이 여러 개인 식이잖아, 맞지? 맞니? 이거를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쪼개서 곱하기로 만든 겁니다. 덧셈, 뺄셈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요렇게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 그때 그 인수분해 된 것들 안에서 그때 각각의 다항식, 흔히 얘기하는 갈로죠. 갈로 안에 있는 얘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 거 없다. 자, 이제 별 거 있는 거 조금씩 생깁니다. 1부터 5번까지는요, 중3 때, 중학교 과정 안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공통인수 빼내라.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합차곱식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크로스죠. XX, 뭐, AB 이래놓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맞죠? 쌤, 요 내용은 패스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 인수분해고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를 갖다 줬을 때 너희들이 다 풀 수 있을 거야.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로 따지면, 뭐, 3X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였지? 3X, X, 뭐, 3,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2, 에이, 아무도 안 돼. 36. 마이너스 1, 3, 그럼 플러스, 이런 완전제곱식이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2 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인수분해라고 하거나. 맞지? 이게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냥 인수분해는, 아, 원래 있던 인수분해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꼭 알아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6번 보세요.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식입니다. 3차식은 기본적으로 항이 4마리가 나와요. 맞니? 여기는 A로 나왔으니까 A3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3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3제곱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외우는 미친놈은 없죠. 왜냐하면 6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에 반대로 돼 있어요. 그냥 형태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조금 초반에는 헤맬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자주 출몰하지 않습니다. 왜? 곱셈 공식에서 언급되거든요. 실제로 인수분해는 늘 대부분 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의 인수분해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내가 지금 설명하는 기본 전제는요, 앞에 있는 곱셈 공식 파트를 외웠다라는 가정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파트가 안 되는데요 하면 이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곱셈 공식 파트가 돼 있다 하면요, 그거 돼 있으면 이거 잡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원래 곱셈 공식 파트에는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겠는 사람 영상을 다시 모든 쌤한테 보관을 필요하면 얘기하고 7번 외우셔야 됩니다. 자, 7번은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A3제곱 플러스 B3제곱 또는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은 많이 쓰입니다. 7번 같은 경우 얘는요 뭐 이런 거죠. X3제곱 마이너스 27Y3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3제곱의 형태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X를 3제곱하고 3Y를 3제곱한 거거든요. 맞니?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요런 경우는요, 쌤, 일단 얘가 빼기면요, 얘가 더하기면 얘가 더하기고, 얘가 빼기면 얘가 빼기입니다. 부호가 바뀌는 건 얘만 바뀌어요. 이 부호가 먼저 나오고, 이거의 부호 반대가 뒤에 나오거든요. 얘가 마이너스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적어주면 돼요. 양쪽 두 개는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중간에 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X-3y 이렇게 일단 적었죠. 맞지? 그 다음 양쪽 제곱한 것도 지킵니다. 그러면 뭐를 제곱했어 이들은? X를 제곱. 맞죠? 얘를 제곱하면 뭐 돼요? 플러스 9y 제곱. 흔히 얘기하는 완전제곱식의 형태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얘가 돼.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얘가 나옵니다. 맞지? 그럼 문제는 지금 중간에 건데 이 중간에 거는 서로서로 날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좀 외우기 편할 때는 그때 얘들 둘이를 곱한 거 중간에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랑 3y랑 곱한 거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3xy가 들어가면 되죠. 맞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풀고 조립제법으로 푸는데
일단 조립제법은 단점이 있어요. 누구 흔히 대부분 푸는 방정식 할 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든. 알겠니? 너가 앞으로 언제 인수분해를 쓰이냐? 이건 시험이니까 인수분해가 잠깐 나오겠지. 근데 고3 때 가서 이런 공식 안 나온다고요. 맞니? 그러면 언제 쓰이냐? 방정식에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데 3차나 4차나 그때는 99%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요거는 시험에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인수분해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제 요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시 8번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EBC 플러스 2A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로 곱셈 공식에 그대로 적혀있어요.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순서만 바뀌어서. 그래서 이거는 형태를 곱셈 공식이 익숙해져버리면 자동 볼 게 없는 내용입니다. 6번과 8번은 지금 필요 없죠. 그 다음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은요 곱셈공식에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내가 적어주는거야. 곱셈공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랑요 얘를 제곱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놈에서 두개 곱한거 AB 빼고 BC 빼고 AC 빼고 됐니? 플러스 3ABC 하면 A3제곱 더하기 B3제곱 더하기 C3제곱이 나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곱셈공식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 요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어떻게 내냐면 요거 요렇게 딱 이항하면 얘를 덩어리는 큰 덩어리 한 개랑 큰 덩어리 한 개랑 꽃해져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항한 것처럼 보이고 만들어놨고 맞지? 그때 A 플러스 B,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AC를 뺀 겁니다. 그래서 얘도 9번의 첫 번째 것도 당연히 뭐다? 곱셈공식입니다. 그래서 곱셈공식 알아놓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다. 단, 난 곱셈공식이 안 돼 있어요 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요. 그 다음 곱셈공식 한번 안 외우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2 때 수포자가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 잡아놓으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맞지? 정수 너쌤 알려줘놨는데 그때 안 됐던 애들 중2 가가지고 풀 수 있나 그거 못해요. 나중에 내가 무슨 소리 들어요? 야는 수학을 못하는 애죠. 맞잖아.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 중학교 2학년 때 모른다 하면 이미 다 모르는 거잖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에 2번 보면요. 얘가 보이는데 자,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놈이 얘와 얘로 쪼개졌어요. 맞죠? 맞니? 지금 얘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쌤 줄쳐놓은 것만 바꾼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곱셈공식 변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곱셈공식과 곱셈공식의 변형만 된다면 9번은 자동 패스예요. 아마 내가 이거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에 뭐 2를 곱하고 다시 2를 나누고 뭐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나중에 안 되면 쌤이 따로 수업을 더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고 몇 번 써보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곱셈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공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 망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 10번은요. 10번도 이제 형태가 좀 외워야 되는 형태인데요. 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보기차식이라고 적혀있어요. 보기차식을 푸는 형태는 쌤이 추후에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외워도 된다. 이 때문에 얘도 별표는 나오는데요. 자, 별표는 나오지만 별표 한 개는 정확히 안 해요. 나중에 보기차식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지금 보기차식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울 거 하나네요. 맞죠? 말빨로 그냥 가는 거죠. 자. 곱셈공식 안 되면 안 돼.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곱셈공식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지금 시험, 고등학생의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쌤이 막 지금 보강을 자꾸 하긴 좀 힘들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일단은 보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잘해야죠. 중학교, 기, 뭐,
뭐 90점, 80점, 70점 안만 해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끝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90점 나왔으면요 중학교 60점 나와도 50점 나와도 상관없어. 알겠니? 대학 입시는 중학교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우선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조금 일찍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알아놔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봅시다. 보기차식에 대한 힌트지만 보기차식은 뭐냐면 말만 합시다. 복이 뭐야? 중복된다는 거죠. 2차식의 형태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쌤 지수가요 전부 다 짝수로 나온 거야. 역시 지수가 다 짝수의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를 보고 보기차식이라 부르고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쌤이 추후에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해주겠다. 그리고 그냥 공식만 간다면 얘들 반띵한 것들 다 적어주면 돼. 이거 반하면 돼요. A제곱이가 맞죠? 이거 반하면 AB죠. 네. 맞지? 똑같은 걸 이런 똑같은 걸 나눈다 이 말이야. 반되는 걸. 얘는 B제곱이죠. 맞지? 그거 쭉 적어주면 되고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주말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형태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수분해 기본 공식에 대한 적용법 방법이 됐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공통인수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 안 찾고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나오면 무조건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일 때는요 항이 두 개인 게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걸로는 없죠. 맞지? 항이 두 개인 형태는 합차공식, 흔히 얘기하는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맞죠? 또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내가 어떻게 한다 했다? 공식 요약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별표 쳤던 내용입니다. 맞죠? 뭐였어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면 A 플러스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제곱.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플러스였으면 플러스로 시작하라는 거죠. 아니 플러스로 시작하라는 거죠. 알겠니? 이건 내가 아까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부호 동순이란 말을 계속 헷갈린다 하는데 복부호 동순이란 말은 부호가 똑같다 이 말이야. 얘 위에 거 보면 이거 위에 거를 읽어주면 되고요. 얘가 밑에 거를 읽으면 밑에 거를 읽어주면 됩니다. 이 말이야.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은 뭐 시험에 언급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꼭 알아야 됩니다. 항이 두 개인 거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합차 공식은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세제곱 형태일 때는 암기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연히 익숙해질 때까지만. 자, 항이 세 개인 경우는요. 흔히 배웠던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나오죠. 맞지? 항이 세 개인 건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잖아. 그럼 뭐 그 내용이 없죠. 크로스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항이 4개 이상일 때는요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 배울 때 여러 가지 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배우면서 막 항이 4개라면 2개 2개로 자르든가 3개 하나로 자르든가 항이 5개면 3개 2개 뭐 이렇게 잘라서 풀었잖아.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뭐 요렇게 돼 있다 돼 있는데 뭐 형태로 봤을 때는 모르겠으면 치환해서 또는 잘라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자, 이거 지금 전제 조건이 안 깔려있죠. 이거 풀 때 항이 4개 이상으로 나왔을 때 기본적인 거는요. 무조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문자를 내림차순합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는 내림차순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인수분해 그 앞에서 암만 그냥 설명해봤자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고 내가 연습해보고 해야 되죠. 누구도 인수분해 해봤잖아 맞지 중3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말고 읽고 넘어간다는 생각만 가지고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나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차 문자가 여러 개로 나왔을 때는 또는 항이 여러 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해서 풀어라. 금방 내가 적어줬습니다. 내림차순이 뭔지 알죠? 높은 차수부터 차례대로 틀으면서 적는 거죠. 마치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적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요. 아까 쌤이 설명하려다가
뒤에 나오면 설명한다 했죠.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보기차식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알겠니? 보기차식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요렇게 적혀있지만 어차피 니들이 안 봅니다. 내가 문제 갈 때 다시 한번 봐줄게요. 문제 들어갔을 때 보기차식 설명해주면서 할 테니까 바로 갑시다. 1번 공통인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 해버려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내가 지금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같으면. 맞니? 솔직히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공통인수 뭐 있어?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공통인수 뭐 있어? 4XY 묶어내면 4XY 묶어냈어요. 그럼 앞에 뭐 나와요? 이 남고 요 오른쪽에 X 남아요. 끝났습니다. 얘 공통인수 뭔데요? 3X-Y 책에는 문제니까 일단은 풀어는 주는데 나머지 설거지들 다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니까 생략. 맞니? 그 다음에 요거 2X 플러스 B입니까? A 제곱이죠? 이거 공통인수 뭐 있어? 3 묶어내면 뭐 나와요? 2A 플러스 B.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인수는 뭔데요? 2A 플러스 B 맞니? 이거 묶어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남아? 2A 플러스 B 하나 남나? 그 다음 오른쪽에 뭐 남아? 3.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다시 얘기하는데 인수분해는요 앞에 앞만 보고 해봤자 도움 안 됩니다. 알겠어요? 흐름만 한번 보고 따라가라는 거고 인수분해는 진짜 계산력 기르기야. 연습입니다. 연습. 오케이? 영원아. 자, 봅니다. 아, 전략을 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 한 팔을 딱 개고 있으니까 둘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닌가 아는데 이렇게 되면 잠이 와. 슬슬. 자, 그 다음 봅니다. 항이 두 개인 식이랍니다. 자, 항이 두 개인 식에서요. 쌤이 그냥 하나만 합시다. 자, 2차식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있나? 쪽팔리면 발가락이라도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봐봐. 2차식 인수분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내 지금 잘 안 돼. 그러면 해야 돼. 맞니? 근데 지금 3번, 4번, 5번, 6번은 3차 이상의 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풀어주겠지만 얘들 둘이랑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준이만 되면 되는데 맞지? 열심히 답을 보고 있는데. 자, 뭡니까 이거? 1번 한번 볼게요. 자, 2a-3b의 제곱 빼기 2b의 제곱. 그거 맞니? 제곱 빼기 제곱은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것들 곱하면 되죠. 맞지? 한 번 더 합시다. 2a-3b랑요 2b랑 한 번 더하고 2a-3b랑 2b랑 한 번 빼고. 맞죠? 됐니? 민준 적을 수 있나 이거? 뭐 이거 계산 못한다 하면 이만이 없어야죠. 지금 됩니까 이거? 다 맞아도 되죠? 아, 해줄까? 2a-b 맞나? 꼬라보면 되죠. 자, 2a-5b 이해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2번도 마찬가지 생략할게요. 얘랑 얘랑 한 번 더 하고 얘랑 얘랑 한 번 뺀 것들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2차식은 생략할게요. 3번부터 봅니다. 자, 3번 보면요. 쌤, 8x3제곱. 자, 아까 했던 겁니다. 내가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나와있죠. 이건데 이거를 내가 이제 바꿔야 돼. 바꿔서 적어보려니 얘는 쌤 2x를 3번 곱한 놈이고요. 얘는 3y를 3번 곱한 놈이에요. 근데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도 적어주면서 합니다. 자, 공식 한번 볼게요. 쌤, 이거 인수분해가 어떤 거냐면요. A3제곱 더하기 B3제곱이라는 놈이 나오면 제곱 되기 전에, 3제곱 되기 전에 AB 값을 한 번은 더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더하기면 더하기로 시작해야 되거든. 그리고 얘네들 각각 제곱한 것들 다 적어줘야 되고 두 개 곱한 것도 적어줘야 돼. 당연히 제곱한 놈은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중간에 마이너스. 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따라가면 얘는 2x랑 3y랑 한 번 더하고요. 왜 더하냐면 얘가 더하면서. 오케이? 얘가 빼기였으면 얘는 빼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4x제곱. 그 다음 두 개 곱한 거
6xy인데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9y죠.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끝.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면 2a3제곱. 자 뭐 똑같은 말이겠네요. 플러스 16ay3제곱. 맞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인수분해는 뭐부터? 공통인수부터. 맞지? 잠오지. 니 계속 나를 계속 치켜쳐다보는데 영화에서 잠오지. 소중히 자고. 어? 자 봅니다. 공통인수 뭐예요? 2a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y3제곱이죠. 맞지? 자 얘만 이 방법 다시 그대로 쓰면 되죠. 맞지? 그대로 갈게요. 그럼 2a 있고요. 이거 제곱되기 전 것들 뭐 있어요? x랑 2y 맞나? 맞아요. 8은 2를 3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들 요거 나왔으면 요거만 보고 적어도 돼. 이거 제곱하면 x제곱. 얘들 둘이 곱하면 2xy.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4y의 제곱. 됐니?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 5번. 똑같아요.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돼 있는데요. 1은 몇 번 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내가 세제곱이라 적어놓아도 됩니다. 맞죠? 맞니? 그럼 어떻게? 아까 방법으로 똑같이 갑니다. 얘가 빼기예요. 그럼 5분의 x 플러스 2에서 뭘? 1을 빼면 되나? 자, 이거 헷갈리면요. 치환해서 풀어도 됩니다. 맞죠? 내가 이거 뭐라 하자? T라 줄게요. 고등학교에서는 치환 문자가 T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T도 전문 번호 들어야 되고 T 이쁘게 적었다고 이래 적으면 나중에 더 쌤하고 헷갈려서 다 날아갈 겁니다. 학교 쌤들이 왜 T를 이렇게 적어주는지는 이해되겠죠? 자 일단 요거 적으면 쌤은 T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요 쌤 얘는 T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자 인수분해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다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온다. 얘는요 수시로 나올 겁니다. 수시로. 알겠어요? 어차피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수시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요거 그대로 쓰는데 t가 x 플러스 2였거든요. 내가 치환해놨잖아. 맞지? 여기 치환 쓰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2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를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맞니? 요거 계속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얼마 돼 이거? x 플러스 1. 요거 정리하면요. 2차식이니까 좀 빠르게 가도 되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x 제곱. 여기서 1차 얼마 나와요? 4x. 여기 1차 얼마야? 1x. 맞지? 그럼 얼마 돼요? 5x. 여기 상수 4, 2, 1. 얼마 나와요? 7. 맞니? 됐어요? 뭐 기본도 쌤이니까. 6번. 자 6번은요 A6승 빼기 B6승입니다. A6승 빼기 B6승은요 일단 쌤 얘는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지수가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뭐 자 봅니다. 좀 그래? 계속 나오더라. 자 보면 얘는 A3제곱 플러스 B3제곱이랑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 이런 거죠. 요거는 중2 때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합차 공식이죠. 그 다음, 쌤, 요 놈 풀어볼게요. 요 놈은요,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 계속 나옵니다, 지금. 공식 그대로죠. 요 놈은요,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인수분해 각각 더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니까 답은 요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어요? 잠이 오면, 뭐, 영화대처럼 한시 갔다가
오가도 됩니다. 선생님이 크게 뭐라 안 하는데 이게 잦으면 문제가 되겠죠? 맞잖아.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시간도 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뭔 대학교다 이거.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쌤이 내가 노트 하나 줬었나? 진짜? 미안하다. 왜요? 어? 노트는 저 문구점에 가면 많습니다. 자, 좀 이따 노트 하나씩 줄게요. 거기에다가 푸시면 되고요. 노트를 검사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연습장처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 문제집은 칸이, 특히나 개념원리, 정서 뭐 이런 문제집들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요. 해보면. 그래서 노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쌤 오늘 좀 천천히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내가 빨리 나가면 속도가 이 속도가 아니겠죠. 자, 항이 3개의 때입니다. 됐죠? 항이 3개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봅니다. 쌤, 우리 항이 3개일 때 아까 배운 공식으로는 항이 3개일 때 내가 후다닥 넘어가 버렸어요. 왜 후다닥 넘어갔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설명할 때 기억납니까? 쌤,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돼있었죠? 항이 3개인 거. 어, 이게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지. 맞지?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책에서 나온 게 항이 3개인 게 조금 형태가 지저분하죠. 자,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 x 한번 더 적을게요, 쌤이.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2. 이렇게 돼있어요. 항 3개 맞죠? 더 쌤 뺄 쌤. 두 번 나오는 거 맞죠? 여기 한 번이랑 여기 한 번. 맞지? 이해됩니까? 덩어리는 갈로로 만들어진 덩어리는 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반항이겠죠. 자, 일단 그럼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든드라고 합니다. 이거 x, 이거 x. 우리 원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얘는 뭐랑 뭐랑 곱해서 얘가 됐대. 근데 문제에서 친절히 인수분해까지 해놨잖아. 그럼 뭐겠어요?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2랑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리고 얘를 또 뭐예요?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시작합니다. 곱해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2a 플러스 3 나오나? 맞죠? 네. 2a 플러스 3 나왔는데 여기 2a 플러스 3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단 부호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뭐 할 거다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끝났어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얘 인수분해 하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봐. 네. 맞지? 얘 적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입니까? 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숫자 대신에 숫자가 나왔던 자리 대신에 문자가 나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맙시다. 2번도 봅니다. 자, 2번.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에 x-1에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 쌤, 항이 3개긴 한데요. 누가 봐도 편하게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 맞지? 맞니? 요렇게 나왔을 때는 시원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원래 요렇게 푸는 거야. 근데 단 내가 좀 편하게 쌤 x-1을 요 뭐 대문자 a 나오면 그럼 얘도 뭐가 돼요? a. 얘를 대문자 b로 한다면 얘도 뭐가 돼요? b가 돼요. 그러면 이식 시원해놓는 걸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2a 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b 제곱이거든요. 이거 정리하면 우리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할 수 있죠? 어, 안 됩니까? 중학교 인수분해잖아, 맞지? 어. 할 수 있죠? 맞지? 이 상태에다가 우리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그냥? 역차하면 되죠? A가 뭐였으니까? X-1에 2 곱하면 2X-2에 B 더하래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b 더하래요. x 플러스 2. 그래서 어? 계산하니까요. 쌤 앞에는 3x 나오고요. 뒤에는 2x 플러스 1 나오죠. 맞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구나.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현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같으면 뭐 하면 돼요?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라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보니까 아 맞구나 쭉 읽으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기 때문에 어렵게 안 봐도 된다.
됐니? 자, 항 4개가 이제 조금 골아픕니다. 항 4개부터가 너가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고, 중학교 때는 단 문자가 끼껏해봤자 1개, 많아봤자 2개. 맞죠? 이제 막 3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일단 항이 4개일 때는요, 문자가 4개 나왔잖아, 맞지?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으세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다. 자, 차수가 낮은 문자, 1번에 차수가 낮은 문자 뭐예요? X 몇 차니? 4차. 4차. Y는? 4차. 4차. Z는? 2차. 2차. 그럼 뭘로 찾아야 돼? 2차인 Z로 가자, 맞지? 맞니? 자, 그런 문자 찾은 다음에 뭐 하자? 그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하세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됐니? 한번 볼게요. 1번 봅니다. 자,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이 수분의 파트. 알겠니? 보통 같으면 일반적인 학원들 내림차순, 뭐 내림차순이 아니라 인수분해 파트 통으로 끝내려고 하면 2주 이상 걸립니다. 알겠니? 난 이틀 안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 누구도 알다시피 인수분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해야 돼. 그래야 공부돼.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겠다는 거잖아. 그 나머지. 얼마나 올바른 교육이. 자, 봅니다. Z. 자, Z. 몇 차요? 2차. 2차. 그러면 Z 있는 거 Z제곱 묶어냅니다. Z제곱 있는 것부터 다 골라낸다. 그러면 얘랑 얘랑 Z제곱 있죠? 묶어내면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그 다음에 혹시 Z 혼자 있는 거 있나? 아니요. 없지? 원래 있으면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Z 없는 거는? 이렇게 묶으면 항이 몇 개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이죠? 원래는 2차로 묶어내면 항이 세 개로 나와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1차 넣기 때문에 Z 1승이 없잖아, 맞지? Z 제곱이 있으면 얼마 안에 플러스 1명 하고 따로 Z 제곱이 있나요? Z 제곱이 있으면 어디요? 아, 여기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럼 여기 더하기 붙여야 돼, 안에. 요 안에 더하기를 한번 붙여야 돼. Z 제곱은 다 끄집어 나가야 돼, 있으면. 이해했나? 적어줄까? 자, 일단 나 모르면 다 얘기해라. 다시 얘기하자면 선행이니까. 어? 응? 아, 자, 지금 물어낸 게 이거야. x제곱 플러스 x제곱 z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az 플러스 4 이래 나왔어. 이거 내림차순 하래. 만약에, 그러면 쌤, Z가 가장 낮은 문자니까요. Z제곱 있는 것들 일단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맞니? 이거 Z제곱 묶어내면요, X제곱 적고요, 마이너스 Y제곱 적고요, 플러스 1도 적고요. 오케이? Z 있는 거 골라낼게요. 근데 Z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2Z 적고요. 맞니? Z 없는 거 적으세요.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세 개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문자가 여러 개 돼버리면 문자 차수가 많아버리면 봐봐, 4차 나야 어떻게 돼? 4차, 3차, 2차, 1차 상수지. 항 몇 개 나와? 다섯 개 나오지. 항 다섯 개 나오면 또 힘들거든요. 항이 작아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낮은 차수를 골라주는 거고, 그리고 해오냐고 서현이가 물었던 게 뭐냐면 그냥 Z제곱에 하나 더 있다 하면 어떻게 적어요? 그냥 요 안에 플러스 1을 한번 더 붙여놓으면 돼.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 지금 한, 그래서 항이 몇 개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두 개. 자, 이제 각각의 항을 인수분해합니다. 됐어요? 두 개 따로따로 보자. 그럼 얘는요, 쌤 Z제곱에다가요, X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Y입니까? 맞지? 자, 얘 인수분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네. 맞지? 자, 얘는 그대로 놔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y제곱에다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라는 것도 나오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러면 얘와 얘 공통인수 뭐야 안 보여? 보입니까? 네. 얘와 얘 공통인수 뭔데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죠. 그러면 쌤 x 플러스 y 묶어내고 x 마이너스 y 묶어냈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뭐 남았고요 일단? z제곱 남았고 여기서 남는 건 뭐 남았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인수분의 끝. 됩니까? 내림차순부터 해야 된다는 거다. 자 2번 봅니다. 2번. 쌤 얘는요 a는 몇 차입니까? 2차. a 몇 차? 2차. b 몇 차? 2차. c 몇 차? 2차. 쌤 다 똑같아요. 그럼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고르세요. 왜? 어차피 다 2차니까. 알겠니? 근데 우리가 조금 요령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항을 적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 맞지? A를 2차로 했을 때 A 1차 있어 없어? A 1차 있어 없어? 있죠? A 0도 것도 있지? 맞니? 그럼 3개 나오지? 맞아요? 그 다음에 B 고르면요. B 2차 있어 없어? B 1차는? 있어. B 없는 것도? 있죠? C 나와 있는 거. 맞죠? 근데 C 고르면요. C 2차? C 1차? 없죠? 그러면 상수지. C 없는 거. 그럼 얘는 몇 개 나와? 그럼 여기서 뭐 고르는 게 내가 편하다는 거야? C를 골라야지. A도 3개 나오고 항이, B도 3개 나오는데 C는 2개밖에 안 나오니까 편할 거라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C 있는 거랑 C 없는 거랑 묶어낼게요. 근데 C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를 뒤에 적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4AB랑 C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지? 맞아요? 지금 9만 아는 거잖아. 어차피 C제곱이랑 C제곱 아닌 거라. 맞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가 이걸 뒤에 적은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요거 잘 봐.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 되죠? A-2B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거. 맞니? 중3 인수분해입니다. 이거 안 된다 하면 지금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는 A-2B의 제곱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맞니? 그리고 뭐 나와요? C제곱. 쌤, 이제 제곱 빼기 제곱. 또 뭔데요? 합차 공식. 맞지? 한 번은 뭐 하세요? 더하세요. 한 번은 뭐 하세요? 빼세요. 이해됩니까? 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X 몇 개 있어? 저번에 2차는 확실했잖아. 맞지? 맞나? X, Y, Z 전부 다 2차지. 근데 X 항 몇 개 나와요? 2차, 1차 상수 나와라. 상수라는 말은 X가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맞지? Y 2차 있나? 1차 있고 없는 상수들 있죠. 맞지? Z는 2차 있는데 1차 없지.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맞니? 자 그럼 정리해보자. 뭐 있어요? 3번 Z로 내림차순 합니다. 그럼 Z제곱 적었어요. 그 다음에 Z1차가 없죠? 그럼 나머지 것들 적는데 보통 마이너스가 나오면 묶어주니까 쌤이 나머지 것들만 적을게요. 그거 맞니? Z제곱 나갔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건데 내가 마이너스 묶어냈고 순서는 내 마음대로 좀 조절했습니다. 됐니? 민주 잡으라. 자 Z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입니다. 이거 지금 돼야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중학교 거라서. 알겠니? 자 이제 뭐 하자? 한 번 더 하세요. 그 다음 뭐 하자? 한 번 빼세요. 맞지?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나오죠? 부반대로 나오니까. 끝! 됐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4번 봅니다. 쌤 이게요. 문제가 좀 더러워요. 문자가 몇 개인데요? 문자가 몇 개예요? 한 개요. 그럼 내림차순 써봤자 그놈이 그놈이죠. 맞지?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자? 끊어서 풀죠. 맞지? 네 개 나오면 두 개 두 개씩 끊어서 풀죠. 맞지? 두 개 두 개 끊어서 푸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두 개 두 개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다시 또 딴 거 하면 되잖아. 맞지? 27 x 세제곱 마이너스 27 x 제곱이랑 9x 마이너스 이랑 이래야 되나? 맞아요?
이거 끊었다. 끊으면 뭐 나와요? 얼른 못 꺼내. 27x제곱을 꺼내라. 그럼 뭐 남아요? x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요? 뭐 이래 나와? 망했죠? 인수분 안 되죠? 맞니? 네. 너가 지금 이거 풀 때 이런 내용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될 때 요거를 뭐 요런 식으로 문자가 하나 나온 거를 보고 우리는 조립제곱으로 많이 푸는데 우리는 뭐도 배웠냐 하면 인수분해 공식 배웠죠? 한 개. 자, a3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3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3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알겠지? 그럼 이거 유추해보는 거야. 자, 뭐를 3번 곱하면 얘가 나와요? 3. 3x. 맞니? 맞지? 그 다음에 뭐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1. 이건지 한번 맞춰보자. 알겠니? 그러면 얘는 3에다가 앞에 거 두 번에 얘 한 번이지. 3 곱하기 얘 두 번 곱하면 얼마인데? 9x제곱이다. 맞아요? 네. 뒤에 거 한 번 하면 마이너스 1이가 이거 세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나오나? 네. 나와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얘 한번 볼까요? 3에다가요 앞에 거 한 번 곱하고요 뒤에 거 두 번 곱하래요.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 맞춰 보세요.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세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네. 나오나? 맞아요? 따라서 쌤 얘는 뭘로 풉니다 우리 지금? 공식으로 풀어버렸죠. 맞지? 이해됐나? 실제로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이거 잘 안 나오냐면 4번 문제는요 외워서 푸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나중에 방정식 할 때 나오거든요. 그때 나는 다 조립제품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 막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돼요. 알겠니? 헷갈리면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지금 할 때 제대로 끝내놓으세요. 선생님이 설명 파트를 같이 언급하면서 풀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차식이라는 문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 2차, 2차 형태가 여러 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2차, 4차, 6차 또는 상수. 그러니까 1차식의 홀수 차수로 가지지 않아요. 알겠니? 자, 보기차식 푸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쌤 일단 문제가 보기차식이에요. 안 적어서 내가 지금은 보기차식이에요. 이 보기차식이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요 인수분해. 아니지. 보기차식이 나오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x제곱이라고 가정하자. 여기는 a제곱이고 여기는 뭐 y제곱이고 나오겠죠. 이거를 뭐라고 다른 문자 대문자 하나로 치환합니다. 뭐 a 이렇게 해둘까요? 뭐 보통 책에서는 라지 x로 적어주긴 하는데 치환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합니다? 인수분해 합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가 됐어. 만약에 성공했어 그럼 이게 답이에요. 역치환만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 했는데요 인수분해가 실패했어. 인수분해는 안 돼. 이상해 식이. 맞니? 그게 고락입니다. 자, 이거 나오면요. 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한번 적어놓을 줄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합차공식. 흔히 얘기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죠. 맞죠? 합차공식으로 뭐 한다? 인수분해시킵니다.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책에서 말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너가 문제 풀 때 쉽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1번. 자, 집중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야. 자, 3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에요. 쌤, 시작하자마자 x제곱을요 내가 t라고 치환해버렸어요. 보기차식이니까. 맞니? 그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식 어떻게 바뀌어요?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립니까? 맞죠?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간다 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쌤이 F니까 3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맞니?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T가 지금 얼마니? T가 뭐니 이거? X제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X제곱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1 나옵니까?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는 인수분해 돼요. 맞지? 맞지?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중간에 끊어서 어차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뭔데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수분해 되니까 간단하죠. 맞죠? 두 번째.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에요. 쌤, 얘도요. x제곱을 t로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까 식이 어떻게 바뀐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됩니까? 아니?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요. 쌤, 인수분해 해볼게요. t 마이너스 2라면요. t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면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우주 나오거든, 인수분하면. 그래서 우리는 따로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맞죠? 자, 식이 간단히 나왔죠. 3번. 왠지 3번은 인수분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자, 3번 봅니다. a4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한다. 이때. 자, 그래서 쌤, 얘 a제곱을 뭐라 하자? t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입니까? 아니, 4란다. 8t 플러스 4입니까? 맞아요. 이거 미신 척 해봐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알겠니?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됐어요? 자, 이제 뭐 한다? 쌤,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걸 확인했어. 그럼 뭐 만듭시다?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단, 자, 봅니다. 완전제곱식은 만들되,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시험, 누가 이번에 시험 친 내용도 있지만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잖아, 꼭점 찾을 때. 맞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단, 얘는 우리 꼭점 찾을 때 어떻게 했지? 얘랑 얘 그대로 놔두고 이거 이분하는 거 제곱시켜서 뒤에 붙이고 빼고 뭐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근데 보기차식은요, 보기차식은 얘를 그대로 둡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얘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변형할 때 일단 뭐가 필요하다? 2차와 상수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변수는요, 1차, 1차. 내가 지금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얘는 바꿔도 돼. 근데 얘는 주는 그대로 쓰라는 거야. 그럼 누가 완전제곱식 만들 때 두 개 나오거든.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얘는요, 자, 두 가지 나온다 했어요. t제곱 플러스 4 나오고, t제곱 플러스 4 나오는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만든 이놈은 완전제곱식이라고. 완전제곱식 나오려고 하면 중간에 뭐 나올지 정도는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t제곱하고 플러스 4 나왔으면 중간에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4t. 플러스 4t 또는 마이너스 4t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인수분하면 이거 t, 이거 2, 2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면 4t 나오잖아. 근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적어줬던 거야. 그러면 자, 플러스 4t 나오고 또 마이너스 4t 나왔죠? 맞니?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요거 원래 플러스 4t니? 이 식이? 아니지. 그럼 뒤에 뭐 붙여야 돼?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12t 갖다 붙여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8t가 되죠. 또 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t 갖다 붙여야 되죠. 쌤, 말도 따라옵니까 지금 이거? 완전제곱식. 자, 이거 지금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야. 내용만 봐. 코스가 많기 때문에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내용은 별 거 없어요. 자, 얘를 내가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변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요걸로 바뀌면 다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2t 붙여야 되고, 또는 얘를 마이너스 4t로 바꿔놨으면 같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t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옵니까? 따라와야 돼요.
수업도 녹화하고 있지만 모르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12t로 되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t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 그럼 뭘 버리냐? 자, 쌤 일단 완전제곱 식곱을 만들었을 때요 버릴 거. 자, 요 꼴로 만들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일 뒤에 내가 새로 만들어준 놈에 맞죠? 추가로 만들어준 숫자 있죠? 얘가 일단 부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자, 근데 쌤 둘 다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우리는 맞지? 자, 이때는 뭐 하냐면요 숫자가 제곱수가 돼야 돼. 숫자가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 문제 보면 안다. 자, 12가 제곱수야? 4가 제곱수야? 4. 4죠. 그러면 뭘 버리자? 12 버립니다.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쌤, 왜 이런 숫자를 만들었냐? 이거. 자, 이거 정리합니다. 계속. 얘는요, 쌤. t-2의 제곱입니다. 내가 완전제곱식 만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 맞지?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4t입니다. 자 내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을 만들라 했죠. 얘는 지금 제곱꼴 맞아 아니야? 앞에 거는 빼기도 맞아. 맞지? 근데 뒤에가 제곱꼴이 아니거든 지금. 근데 내가 일부러 제곱꼴 되는 4 찾아놨지. 그리고 t는 이미 제곱의 형태야. 왜냐하면 뭐라고 되거든? a제곱이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볼게요. 얘는 t-2의 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죠. 맞니? 4a제곱 내가 조금만 이쁘게 적어놓으면요 2a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다시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 쌤 왜 마이너스 찾으라 했을까요? 합차공식만 들려고 중간에 빼기 맞죠? 두 번째, 왜 제곱수 찾으라 했을까요? 그래야 내가 제곱의 형태를 구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11을 끄집어냈으면 여기에 분명히 루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루트 10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수를 찾아라 그랬어. 자, 이제 다 끝났어. 자, 다 끝났다. 이거 A제곱이가 TA제곱 맞죠? 이해됩니까?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뭘로 갑시다. 두 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을 빼면 되나? 자, 한 번 더 합시다. t 대신에 내가 a제곱이라 할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랑 2에 한 번 더 하고 a제곱 마이너스 2랑 2에 한 번 빼세요. 이게 답이에요. 보기 좋게 적어놓으면 뭐 1차하고 함수 위치 바꿔주면 좋겠지만 답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게 한 문제죠, 지금. 자, 4번 봅니다. 4번. 원래 이거 우리 인수분해에서 배웠어요. 공식에. 아까 제일 마지막 파트에 나왔던 공식. 기억나나? 요거 공식 풀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요 요렇게 풀면 돼. 풀면 되는데 보기차식으로 풀어보자. 됐니? 자 보기차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잘 봐라.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매년 겪는 거지만 고등학교 파트에 곱셈공식 다항식 파트에 있는 거 있죠? 인수분해 파트 할 때요 애들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내가 써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들어야 써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해주는 건데 연습해야 돼요. 특히나 보기차식 이런 거는 연습하는 방법 모르면 이런 방법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책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하기에는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거든? 내가 다 풀어 정리해 주는 거니까 조금만 힘들어서 봅시다. 자, 치열합니다. 자. 여기 a제곱을 내가 x라고 줄게요. 그건 편하게. b제곱을 뭐라고 하자? y라고 할게요. 됩니까? 됐죠? 그러면 쌤 요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죠? 맞니?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뀝니다.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자. 맞니?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방법 따라와야 돼요, 이제. 근데 완전제곱식 만들라 했죠? 근데 완전제곱식 만들 때, 보기차식만 좀 특이하게, 뭐를 변형시켜라? 중간에 있는 1차항을 변형시키는 거였어. 일반적인 완전제곱식은 2차와 1차 그대로 놔두고 상수 갖고 변형시켰잖아.
맞지? 더하기 빼기하고. 근데 얘는 멀리 별 변형시킨다. 1차를 변형시킨다. 그럼 내가 이 식을 만듭니다. 자, 얘를 만듭니다. 그러면 x제곱하고 이렇게 y제곱 있죠? 여기도 x제곱하고 이렇게 y제곱 있죠? 그럼 중간에 뭐가 필요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xxyy 하면 이건 뭔데? xy. 이거 하면 xy. 그럼 중간에 뭐 나와야 돼? exy 나와야 되죠? 맞지? 이거 exy 만들자 이 말이야. 자, exy 만들면 여기는 플러스 exy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exy가 될 수도 있어요. 됐니? 다시 계속 간다, 이제. 자, 계속 갑니다. 쌤, 그 다음에, 원래가 플러스 xy예요. 그러면 같아지락하면 뒤에 xy 한번 빼줘야 되죠, 얘는. 얘는 원래가 플러스 xy니까 같아지게 하려고 하면 플러스 3xy를 붙여줘야 돼요. 맞니? 단, 얘는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뒤에 뭐 나오게 찾아라. 마이너스 나오는 거 찾아라. 둘 다 마이너스라면 제곱수 되는 거 찾아라. 맞지? 하필이면 얘는 마이너스이면서 숫자도 제곱수는 1.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 계속합니다. 그럼 얘는 풀면,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입니까? 맞니?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거 뭐죠? 마이너스 xy가? 맞지? 그럼 이것도 제곱의 형태로 보기 좋게 바꿔줘야 되지. 다시 적을게요. 이제 완전 다 치환해보자. x가 뭔데? a제곱. b는? 자, y는? b제곱.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이 나오는 거 맞나? 맞아요. 다 있네. 뭐 하자? 자, 요거 이쪽에 잡읍시다. 합차 공식. 뭐 나와요? 한 번은 뭐 하자? 더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맞죠? 이해됐나? 요렇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요거 그대로 보니 결과 똑같죠? 순서 완전 바뀌었을 때. 맞지?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나왔던 거고 얘는 보기차식으로 푼 거죠.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내기 좋은 문제예요? 소수력. 맞죠? 공식 달달 외운 애들하고 차이가 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이해되나? 내용이 조금 뒤에도 더 있습니다. 돼? 자, 끝낼 겁니다. 뒤에 한번 봅니다. 6번 공통 부분이 있대요. 자, 큰 문제 두 개 남았어요. 큰 문제 두 개 남았어요. 금방 합니다. 큰 문제 두 개 남았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조금만 힘내서 합시다. 원래 이게 파트가 괜히 하기 싫고 졸음이 많고 귀찮고 그런 것 같아요. 요 다음 넘어가면 수학이 재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조금 가했지. 그래도 이거보다 나. 세상에 수학이 재밌는 미친놈은 없어요. 수학이 재밌다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 뭐? 천재 아니면 또라이. 그럼 난 뭐지? 누가 똥을 캤는데 금방. 자, 갑니다. 갈게요. 조금만 집중. 야, 너 나중에 이걸로 고등학교 성적에 몇 점이라도 차이가 나서 등급이 바뀌면요 진짜 머리 아픕니다. 아직 와닿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 자, 6번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대요. 쌤, 공통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치환. 맞지? 자, 1번 뭘로 치환할까요? A제곱 플러스 3A를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쌤, 1번식은 어떻게 돼요? T-1은요? T 플러스 4에서 27 뺀 겁니까? 네. 정리할게요. 이건 2차식이니까 좀 빠르게 갑니다. 맞니?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5죠? 네. 화났니? 자,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7 T 마이너스 5죠? 따라서 풀면 T가 원래 뭐였어? A제곱 플러스 3A 맞나? 네. 그럼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이랑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놈들이 인수분해가 더 된다 하면 또 하셔야 돼요. 알겠니? 더 된다 하면 어떻게 해봐요. 해봐요. 5, 1, A, A 이런 식으로.
알겠니? 기억만 안 되는 거고. 2번 법인데 2번. 자, 2번 볼게요. 똑같이 있네요. 쌤, 저거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8입니까? 맞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를 뭐라 하자? 얘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거 인수분해 하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따라서 t 대신에 역치한 지문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한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맞나? 그러면 쌤 얘는요 t가 아니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맞죠? 네. 이해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오케이? 됩니까? 인수분해 되면 끝까지 인수를 한 거야. 3번 봅니다. 자, 3번은요 여기서 많이 봤죠 이거? 중학교 시험에서도 언급되던 문제입니다. 맞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알았어? 쌤, 4개짜리 이렇게 나왔을 땐 적당히 2개 묶으래. 책에서는 맞죠? 미치지 않고서야 책을 그렸으면 안 되죠. 적당히 2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수 값만 비교했을 때 더해서 똑같은 값 만들어주게. 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랑 4랑 붙으면 얼마 돼? 5 3 3 얘랑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1 망했죠? 다르잖아. 그럼 다시 얘랑 얘랑 붙으면? 네. 1 얘랑 얘랑 붙으면? 네. 그러니까 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정리하라. 적당히 2개 맞죠? 묶어봅시다. 앞에 그 2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하면 이거 암산 안됩니까? 자, 두 번째 거는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죠? 맞니? 응. 자, 요거 t. 오케이. 쌤, x제곱 플러스 x를 t가 줄게요.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쌤, 여기서 정리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4t 맞니? 플러스 24 플러스 24죠? 되고 있어요? 계산합시다. 쌤,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입니다. 8, 6 맞죠? 아, 따라서 얘는요 t-6 t-8이에요. 됐나? 네. t는 뭔데요? x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6 x제곱 플러스 x-8. 쌤, 연호 뭐 됩니까? 0, 8. 이수분해 또 돼요. x 플러스 3 x-2. 그 다음 얘는요 이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대로 좀 되겠어요?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아, 왜 있나 설마? 없죠. 자, 별 거 없어요. 됐다. 왜냐하면 우린 내림차수를 배웠거든. 자, 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수분해는요 마음 먹고 3시간 스트레이트 강의하면 한 파트가 끝납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나갔다면 그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풀 시간도 줄 겸 일단 자,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하라. 일단 쌤, x 몇 차입니까 이거? 3차. 3차. y는? 3차. z는? 2차. 2차. 뭘로 내림차수 하자? z. z. 내가 g 앞에 엄마. z. z라고 하지? 네. 내가 올드한 그런 게 아니지? 자, 1번. 자, z 있는 걸로 내림차수 나옵니다. 일단 z가 2차니까 2차로 묶어냅시다. 2차 있는 거 뭐 있어요? z제곱 묶어낼 거. 영호. 영호입니까? 맞나? x-y의 z제곱이다. 됐어요? 그 다음 1차 있는 거 정리합시다. 쌤, 영호 z 1차. 영호 z 1차가? 맞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z입니까? 그 다음 없는 거, 떨거지? x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가 자, 인수분해 시킬게요.
알겠니? 자, 어떻게 해요? 각각 끊어낸 것들 안에서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 다 해. 자, 봅니다. 쌤, 앞에 놓으면 인수분해 할 게 없어요. 맞지? 요거는 네. 인수분해 할 게 생겼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의 Z 맞니? 네. 요거 인수분해 배웠지? 맞지? 민준아, 뭐였지? 이 뭐야? 읽어.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거였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됐네. 뭐 하자? 인수분해 하면 되나? 인수분해 합시다. 쌤 뭐 있어요? X 마이너스 Y 전부 다 있나? X 마이너스 Y를 묶어냈더니 뭐 남아요? Z제곱 남고요. 요거부터 줄까 이쁘게? 뭐 남아요? X제곱 XY Y제곱 하고 여기 뭐 남아? 자 X 마이너스 Y 나가면 이렇게 분배해서 읽어보자. XZ YZ 남나 이게?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Y 나가버리면 XZ랑 YZ 남잖아. 맞아요. 됐니? 뭐 이렇게 나온다고. 답입니다. 됐어요? 2번 볼게요. 2번 AB, A-B. 자, 쌤 이따가 이거 나왔어요. 이따가 이거 나왔을 때는 뭐 하자? 일단 뭐 하자? 다 풀어.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제곱 맞니? 그 다음에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에 A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쌤 요놈 A 몇 차야? 2차 B는? 2차 C는? 2차 2차 전부 다 1차도 다 있지? 네. 없는 것도 다 있지? 네. 그러니까 뭐 하자? 이건 내 마음대로 알겠니? 단 일반적으로 편하게 푸는 게 뭔데? A제곱을 묶는 게 제일 안 편하나? 내림차수는 아무거나 해도 돼. B를 할 때고 C를 해도 된다. 됐어요? 뭘로 할까요? 아무거나. A제곱으로 할까요? 자, A제곱 있는 거 묶어내자. 뭐 있어요? 요 놈이랑요. 요 놈이가? 그럼 뭐 남아? B. B 빼기 C. 맞죠? 이제 A로 묶어냅시다. 뭐 있어요? 이제 요거랑 요게 A가 들어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맞지? 그 다음 없는 것들 뭐 있어요?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맞죠? 이제 내가 각각 인수분해 하라 했죠. 맞죠? 뭐 앞에는 인수분해 할 게 없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C 플러스 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C 플러스 B랑 C-B 나온 거요.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공통인수 BC 있죠? 네. 그럼 뭐 나와요? B? B? 자, 그러면 이제 셋 다의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B-C 보이나? 여기 B-C 있어요. 여기도 B-C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맞지? 단지 부호가 마이너스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B-C 다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됐어? 그럼 남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쌤. 자 남는 거 곱하기 뭐 있어요? A제곱 나왔나? 여기는요? 이거 마이너스 같이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 남아요. 여기 있는 게 B 마이너스 C가 나갔는데 나가고 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 적고 그냥 이렇게 적은 거죠. 이것도 순서 바꿔줘라 쌤 이쁘게. 됐어요? 그 다음 이거 B 마이너스 C 나오면 뭐 남아요? BC 남나? 맞죠? 잘 봐. 이거 고등학교 수학이야. 중학교처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안 끝난다고. 이거 다시 항 세 개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AC, AB인데 이것도 풀면 AC, AB 나오는데 분명히 부호 반드시. 그럼 얘도 뭐 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요. 얘는 앞에 B-C가 나와있고요.
얘 뭐 됐어요? A-B 나와있고요. 얘는요? A-C 나와있어요. 됐니?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또는 뭐 책에처럼 이쁘게 적으라고 하면 쌤 A-B B-C 그럼 이번에 뭐 나와 이뻐? C-A가 나오면 이쁜데 얘는 A-C니까 부 만들어주면 되죠.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알겠니? 자 3번 자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10이야. 자 x 몇 차? 2차 맞나? y 몇 차? 2차 뭐 할까요? 뭐 해야 돼? 2차 둘 다 2차야. 내림차 순 쓰면 되지. x에 대해서 합시다. x에 있는 거 해볼까요? 그럼 뭐 있어? x제곱이 있나? 그럼 얘는 2x제곱이가 그 다음 x 있는 거 해볼까? 이놈이가? 네. 묶어내면 얼마 나와요? 10. 아니, x 플러스 10이가? 아니, 미안. y 플러스 10이가?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냈습니다. 왜? 떨거지 묶어내라고 하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게 편해요, 대단히.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쌤, 이렇게 묶어내면 그래서 항이 몇 개처럼 보여요, 지금? 세 개처럼 보여요. 세 개처럼 보이면 이제 뭐 하면 돼? 각각의 그 항을 인수분해 시켜놔라. 정리해 볼게요. 얘는 쌤 2x제곱 별거 없죠? 네. 얘도 y 더하기 10 별거 없죠? 맞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 돼요. y-6 y+2입니까? 네. 맞지? 그러면은 y-6 y+2입니다. 쌤 이거 인수분해 볼게요. 여기 y-6 여기 y+2 여기 2x x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요 곱하면 얼마 나와? 2y 플러스 4가? 네. 지금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 곱하면 얼마 나와? x는 어차피 있으니까 내가 안 적어요. 마이너스 y 플러스 6입니까? 네. 두 개 나오면? 네. 벌써 답이 나왔어? y 플러스 10이죠? 네. 나와버렸죠, 지금? 네. 그럼 이게 다 끝이잖아. 네. 맞지? 쌤 이거 따라와서 얘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읽으면? dx 마이너스 y 플러스 6입니까? 네. 또 이거 그대로 읽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인수분해 기본 내용이었고 요 뒷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조금 간단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끝나겠네요.